성경에 있는 애매한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종리스찬 실험실. 우리가 오늘 함께할 컨텐츠는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예수님이 패셔니스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의복으로 자신의 신학을 표현하실 줄 아셨어요. 근데 걸레 같은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엄청난 작업이구만.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옷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 호스트 박술려. 강한 개성과 한복을 좋아하시는 우리의 구독자이기도 한 우리 신의 한수님. 지금 여기 시공창 같은 여기에 이렇잖아요. 종리스찬 실험실. 자, 신의 한수님, 우리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신혜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어색하네. 다시 엔진. 오늘 그 예수님 옷 만들 건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지금? 저는 근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옷을 만든다니.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자로서 그 옷을 구현하게 되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신혜님에게 저희가 오늘 성경적으로 조금 우선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런 옷 입으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디자이너스의 의견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로 출발. 그 우선 2000년 전에 입었던 유대인들의 옷이 약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가 튜닉이라고 이런 원피스로 된 옷을 입었는데 아마 통으로 짰던 것 같아요.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속옷이 이너 원피스 말하는 거. 그렇지. 그게 아까 말했던 튜닉.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T자로 아예 만들어 놓고 앞뒤로 해가지고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한복이랑 비슷하다. 평면 패턴인 게. 평면 패턴이에요 그게?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 윗자리에 앉는 것을 삼가라. 이걸로 봐서 예수님이 옷이 길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기득권층은 옷을 길게 입었어요. 근데 보통은 무릎 밑으로 많이 입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목까지는 안 가고 한 무릎 바로 아래쪽이나 약간 정강이 쪽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와우. 종리스찬 실험실. 겉옷 같은 경우에는 네 깃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서 찢지를 않고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졌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걸 다시 쓰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겉옷을 네 깃으로 찢었다는 거는 한 옷이 네 천을 대서 만들었다. 네. 어때? 디자이너 생각은 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속옷은 한 통으로 짜고 바깥은 네 쪽으로 짠다고? BBC에서 말한 거는 겉옷이 두 개여서 두 개를 네 개로 나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두 개야. 겉옷이 네 피스로 돼 있던가 겉옷 두 개를 입고 계셨던가. 그래서 이게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사진을. 왜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무래도 고증을 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서.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 이거 숄이에요, 이게. 그쵸? 겉옷 입은 거 따로 목도리처럼 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겉옷이고 이게 이게 지금 숄이야. 그 다음에 이 겉옷의 색깔이 신분을 상징을 했대요. 그래서 왜 자주색이나 파란색은 보위층이고 우리가 그래서 자주 옷감장사 루디야. 네. 또 서민들은 염색이 안 된 옷을 그냥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랬잖아요. 왕만 빨간색 옷 입을 수 있고 아까 그런 게 있어요. 서민들은 약간 흰색 입고.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마을이나 도시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까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옷까지의 원어 표현이 그 외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안에 그 원피스를 입고 네. 위에는 외투를 이렇게 걸친 거예요, 하나. 이런 느낌이 이제 성경에 남아 있는 내용이고. 종리스찬 실험실. 요게 숄 이제. 머리에 썼던. 그러니까 요게 숄이 일반 숄이 있고 기도할 때 쓰는 숄이 있고. 요런 맞나? 맞지? 여기 이제 술이 달려 있어요, 끝에. 근데 이게 레위기 같은 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주의하라. 왜냐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꼭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술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에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거하고 그 고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나 자료가 증명된 건 이 정도 거거든요. 오, 인간 몸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아, 종아리 정도. 찌개 이렇게. 이렇게 끝. 그다음에 겉옷으로 아우터. 이렇게 찔 것 같습니다. 초랑 그런 머리 이렇게 네. 길러 주고 이래서. 대충 그러면은 러프는 땄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옷을 조사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이 패셔니스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의복으로 자신의 어떤 신학을 표현하실 줄 아셨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검소한 거 이런 거. 길게 입지 말고 짧게 입어라. 그 다음에 이런 술도 길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런 얘기는 반대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다녔다. 그럼 예수님은 서민처럼 하고 다니셨어요? 네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낮은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옷차림에서 부유하게 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로. 종리스탄 실험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진짜 그때의 섬유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형태만 갖춘 식으로 하실 건지. 아, 진짜 그때의 실로 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기술이 너무 다르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걸로 한번. 그런 모양으로 나는.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걸로 만들어야 걸레 같은 거. 나도 그래. 거적대기 같은. 거적대기. 저는 사실 근데 걸레 같은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제 능력의 1%만 사용해서 일부러 포스트 박술려! 막 바느질도 손으로 대충 이렇게 꿰매. 좋아 좋아. 가위도 대충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발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입으로 자를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번 스와치 보면서 색감을 한번 좀 볼게요. 뭐야 이건 또. 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니야, 못하는 게 어디서 이런 거지. 이런 그냥 이너 아우터. 어때 이너 아우터? 엄청난 아야. 작업이구만. 네. 그럼 스카프는 뭐 요 색깔로 하실 거예요? 완전 베이지. 이 조사님이랑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예수님 가발 쓸 거라. 이런 건 안 하셨을까? 너무 화려한데? 아, 화려해? 아, 요 정도는 해볼판데. 맞아 맞아. 스카프 정도. 나는 지금 낮은 곳으로 오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케이. 야, 쇼리 너무 이거 귀부인 색깔 아니야 근데 이거? 근데 이도사님 이게 또 잘 어울리시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쇼는 죄송해요. 의사 하나 제가 이해해 주십시오. 예, 빨간색.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따랐을 거야 좀. 네. 이 정도는 선물 받았지. 그래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스카프. 그러면 이 색깔 입고 이 색깔을 입고 머플러 살짝. 오케이. 자 여러분 점점 약간 너무 많이 제멋대로 예수님 옷 색깔까지 고르고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대문으로 점프해서 가실까요? 점프를요? 네. 네 가시죠. 자 동대문으로 자 점프. 네, 지금 동대문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는. 네. 신혜님이 만들고 광수님이 입으셨던 옷이기 때문에 귀하게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혜 한수님 한복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